이런 상태에서 목 작업이 끝났느냐 안 났느냐 한번 보고 수표현 됐고 수표현이 쭉 됐고 여기만 안 돼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는 것 여기 역시 수표현을 좀 해야겠어요. 그리고 요 뒷산 조금 보완을 좀 해줘야지 목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. 여기 목 작업, 수표현, 여기도 목 작업으로 수표현 좀 하고 그렇게 일단 진도를 나가야겠어요. 자, 붓 어느 부셔 어느 부세요? 뾰족한 거. 어느 걸로 했던가? 지난번에 이걸로 했어요? 이렇게 큰 걸로? 반이면 이걸로 할 수 있을까?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? 모양새는 또 좋아 보이는데 근데 붓이 뭐 이렇게 뾰족하게 굳어있네. 너무 흐린가? 일단 써보고. 자, 가장 자극적인 부분. 뭔가 강하게 돌출되어 나오는 부분을 먼저 그려주기 전에. 여기. 곰발 자국이잖아. 붓을 살짝 좀 모아가지고. 물기가 금방 떨어지는 거. 조금 물기를 더 찍어서 물기를 찍어서 여기서 점을 찍어서 표현 중요한 앞부위, 앞부분을 좀 더 강조 먼저 선착순 처리해주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슬슬 풀어주고 얇게 풀어주고 목 색깔이 좀 떨어졌어요. 다시 찍어서 강조, 강조 자, 여기 이 부분 좀 물기를 또 금방 빨아먹는구만. 붓이 힘들게 나와요. 물기가 금방 나가니까 붓 사용이 힘들어지네. 다시 물기 조절. 작은 점을 찍더라도 힘차게. 부분이 좀 경박스러워 보이는데 조금 키워봅시다. 흐린 점도 힘차게, 진한 점도 힘차게, 운필은 힘차게. 자, 또 이렇게 하고 한참 찍다 보면 그림이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모르니까 가끔 일어서 봐야 돼요.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과연 그림이 제대로 되어 나가는지 제굴 이 정도 많이 찍었으면 한번 일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. 조금 더 끌고 내려와. 10개 그 대신 10개 끌고 내려와. 계속 보고 정성을 들여서 점 하나씩 들여도 정성을 들여서 손목이 아프도록 힘을 줘야죠. 여기 이대로 남겨둔다? 너무
빈 껍질 같죠. 점을 찍어서 숲을 무성하게 역시 암시를 해줘야죠. 색채 안 해도 멋있습니다. 어떻게요? 색 안 입혀도 멋있다고. 아, 색 안 쓰여도. 네. 그런 점이 있죠. 묵화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. 네. 조금 더 찍고. 회장님은 지난번에도 색 하나도 안 한 거 그냥 묵화로 전시하셨어요. 묵화 냈을 때. 그거 마음에 든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었는데 가격을 너무 허락에 잡아서 내가 안 팔았어. 20만 원 정도 되니까 너무 싸지 뭐. 아이고, 거양디지 지금. 거양은 그냥 줘버리면 안 돼요. 이름도 그림 뭐. 그래도 동주사요. 맞아, 자기 정성이 들어가는데. 정성인데 이게. 맞아, 그러지. 보관 소장하는 사람도 그래. 좀 소중하게 돼야지. 쌈은 우습게 하러 사요. 공짜로 주면 안 돼요. 절대 그러면 화장실 휴지보다 못 해요. 이사가도 제일 먼저 가슴에 안고 가는 가족이어야 됩니다. 열심히 점을 찍었는데. 또 한 번쯤 점검해 봐야겠죠. 방향이 제대로 되나가는지 안 되나가는지. 앉아서 보아서는 잘 모르죠. 한번 서서 봐야죠. 됐어. 뭐 제길을 가고 있고. 농담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여기 조금 진하게 살짝 자, 산수화가 좀 웅장한 맛이 드는데 좀 약간 미흡해요. 미흡하지만은 다른 동네 가서 그리다가 와야죠. 이 동네. 여기, 야, 준이 전혀 없으니까 점을 찍기가 좀 불편한데. 뼈대를 좀 갖추고 나서 살을 붙여야 되겠어. 뼈대를 갖추고 살을 붙인다. 꾹. 꼭 힘차게 눌러서 강약을 조절. 강약 조절. 이게 마르면은 또 좀 흐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눌러줘야지. 이 부분 좀 풍요로워 보여야 할 텐데 풍요롭게 점을 주고
또 티르노산 보고 뵙고 보니까 좀 약해 보여. 그래서 목을 조금 찍었어요. 다시 점을 찍어야 됐어요. 이동을 이 부분이 좀 약해 보인단 말이니까 이 부분이 약해 보여서 덫을 조금 짙게 좀 짙게 여기도 조금 먹색의 변화를 줘야 되겠죠. 여기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숲을 표현해 주십시오. 이걸 또 너무 내리면 여기가 여백이 없어지면 이 그림이 조금 답답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더 내리진 말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더 내리면 그림이 답답해져.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여기를 조금 살짝 강조 심심해 보여서 마르면 좀 더 얇아지겠죠. 심심해 보이니까 살짝 마르면 좀 얇아질 것 같아요. 이 소나무 됐어요. 이 앞에 강하니까 됐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채색을 들어갈 수 있나? 이렇게 먹자고 이걸로 해서 끝내자. 다음 시간에 채색 들어가요. 네.